스트레이트니스룸 시작합니다. 마인크래프트의 한국어 번역 과정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 등지로 퍼져나가면서 번역 과정에 대한 비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었고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 중 스티브 웰러의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마인크래프트의 공식 한국어 번역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웅화원 같은 한국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이번 1.17 업데이트 내역 중 캔들이 한국어로 양초인가 초인가를 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어 번역 과정부터 알아야 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크라우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유저들이 번역에 참여해 실제 인게임 내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올라온 단어를 여러 유저들이 번역해 올리고 번역안에 투표를 한 후 최종 결정은 무장이 지정한 검수자인 유저가 최종 결정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양초는 다른 뜻이 사실상 없고 초는 여러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캔들의 번역안에는 양초는 찬성 8표, 초는 반대 8표를 받았음에도 검수자인 PC가 유저들의 투표와 토론 내용을 무시하고 초를 선택한 것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검수자는 트윗으로 자바디 전의 번역이 불만족스럽다면 다른 플랫폼으로 가라는 내용의 트윗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크라우딘 참여자는 엄연한 권력 남용이라며 지적했고 검수자의 자격 논란과 함께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현재는 꽁꽁언 얼음이라고 명칭이 붙여진 이 블록을 두고 매얼음이라는 번역안을 욕먹을 각오로 승인하겠다는 과거의 발언과 최근 높이 제한 업데이트로 맵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마인크래프트 한국 유저들은 크라우딘이라는 플랫폼 자체의 존재 사실과 번역 과정에 대해 알지 못했고 유저 참여형으로 이뤄진 번역임에도 현재는 사실상 폐쇄된 비공개 텔레그램 채팅방에 논의가 이뤄져 유저 참여형이라는 목적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한 유저가 음악을 통해 진행한 투표에는 양초가 약 90%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고 도를 넘는 비판글이 올라온 시점에 음악공의 최고 관리자는 이 논란에 대한 내용과 해결 방안에 대해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인크래프트 레딧으로 이에 대한 비판글이 1000개 정도의 추천을 받으며 이와 비슷한 불만이 있었던 러시아와 독일 유저들도 공감하기도 하며 모장 이에 대해서 직접 피드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일부 유저들은 검수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투표 조작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알맞지 못한 번역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로 해외 유저가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그대로 의도적으로 넣어 테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마인크래프트 개발자 잽이 조치를 취하며 사과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번역 과정에 대한 방식을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식을 고치고 검수자에 대한 권한 집중, 소통 부족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게 유저들의 입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인크래프트의 새로운 스냅샷인 1W08B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어제 개발자 공급했듯이 심층함이 수정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처리 수정되지 않았던 버그가 수정되었고 레드스톤 생성과 관련된 버그 패치도 이뤄져 총 2개의 버그가 수정된 후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6명입니다. 국내 지역 발생은 382명으로 해외 유입은 24명입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129명, 경기 135명, 인천 14명 등이며 사망자는 4명 추가되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585명입니다. 정부는 오늘 선인 거리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밝혔고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9시부터 전국 요양시설 213곳 5266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인 2시쯤엔 코백스를 통해 화이자 백신 58,000명 분량의 물량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와 수송됐습니다. 만약 접종을 한 후 아나필락시스 같은 이상 반응이 발견되면 예방접종 후 반응이 나타나는 이후로 5년 이내까지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은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쯤에 구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구름이 낀 날씨를 보이다가 3일절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스냅샷이 나온다면 뉴스특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이트 뉴스룸이었습니다.
언제 답하냐.